자, 현대차, 기아 준비해 주셨는데 현대차, 기아가 호실적에도 웃지를 못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빈페스트가 상장해서 시총 100조 원까지 가는 이제 그 내용하고 사실 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 현대차, 기아가 합산 영업이익이 7조 6천억이다. 2분기도 비싼 차 통했대서 보시면 실적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분기 실적이 현대차, 기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 분기 매출액이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큰 폭으로 성장하는 네. 이제 그런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2분기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오히려 최근에 주가는 되게 좀 안 좋은 형태에 좀 이제 약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다음 보시면 결국은 이제 전기차 부분에 있는 겁니다. 전기차가 지금 너무 안 팔려갖고 저 1년 충전 무료를 지금 이제 제공한다고 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까지의 보도에 의하면은 뭐 많이 팔렸다 이러던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예, 그거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 문제가 현대 기아 차가 그 한경 미디어 그룹이라는 이제 국내 굴지의 이제 그 언론사 경제 쪽 지난 시간에 예. 말씀을 해주셨죠. 예. 네. 거기를 장악하고 있으면서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이제 뉴스를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들을 이제 속이는 그런 이제 기사들을 자꾸 만들어내기 때문에 실제 모습들하고 이제 다른 이제 거짓 가짜 뉴스들을 좀 양산해내는 좀 그런 경향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이제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현대차가 미국에서 전기차 2등으로 팔고 전기차 잘 나간다라고 이제 뭐 전 언론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보면 지금 딱 나오는 게 전기차가 지금 안 팔려갖고 가격을 할인해주고 뭐 그 다음에 1년 충전 무료 쿠폰을 이제 지급하는 뭐 그런 형태가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올해 들어갖고 이제 현대 기아차의 그 전기차 판매가 아주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간단히 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IONIQ5가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0.4%고요. 그러니까 40.4% 매출이 줄었고, 제네시스 G80 같은 경우도 57%가 줄었고, 그러니까 G80의 전기차 모델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다음에 아이오닉 6, 코나 EV도 지금 고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코나 EV 같은 경우는 여기 CATL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예. 뒤에 이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저기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CATL 배터리가 코나 EV에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제 소비자들한테 알려지면서 저 차가 아주 잘 안 팔리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지금 잘 팔리는 거는 포터가 전기차 모델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형 트럭이죠. 저게 지금 아주 좀 선전하고 있는 상태고 올해만 이제 19,000대를 팔았으니까 전년 대비해서 한 54% 정도 지금 이제 증가하는 상태인데 저 문제는 저 포트 EV에 24년부터는 CATL LFP 배터리를 이제 장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포트 현대 포트 EV하고 비슷한 게 이제 기아의 봉고 EV인데 그 포트 EV, 봉고 EV 그다음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레이 EV 이렇게 세 모델의 이제 CATL LFP 배터리 채택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저거는 지금 국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막아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현재도 이제 그 포터나 봉고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배터리 용량이 되게 작다 보니까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충전을 이제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고속도로 충전소를 이제 포터나 봉고 같은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 저게 이제 LFP로 바뀌게 되면 LFP는 더 많은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에 깔려 있는 충전소들을 포터나 봉고가 다 이제 차지해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좀 현대 기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대한민국의 전기차 보급과 관련된 문제니까 네. 이제 환경부라든지 그런 이제 관련 유관 이제 정부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런 고충 상황도 있군요. 예. 자, 그러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들 중국산 배터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자료 한번 보시면 네. 예. 다음 자료 한번 넘겨 주시면 예. 요거 이제 제가 좀 정리해 왔습니다. 요거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산 그러니까 K 배터리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CATL 배터리를 쓰는데 CATL의 이제 NCM 계열을 쓰는 전기차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LFP 배터리를 쓰는 게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돼요. 첫 번째로 이제 EGMP 기반 그러니까 이제 최신형 모델의 경우 최신 고급형 모델의 경우에는 SK하고 LG 거를 주로 많이 씁니다. SK를 네. 이제 위주로 많이 쓰고 LG를 이제 좀
SK를 1번, LG 거를 이제 두 번째 뭐 이런 형태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모델은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고요. 아이오닉 5까지는 NCM 811이 들어가고 아이오닉 6에는 이제 NCM 9급 그러니까 가장 최신형의 이제 그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EV의 기아 EV의 경우에도 이제 EV6에는 NCM 811, EV9에는 NCM 9이 이제 들어가는 형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EGMP 기반 말고 옛날부터 만들던 이제 구형 전기차 모델이 있어요. 사실 저거는 단종을 해야 됩니다. 단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현대 기아에서 이제 어떻게든 돈을 더 뽑아내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갈취해 갖고 이득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옛날에 만들었던 구형 전기차를 이제 계속해서 팔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 코나 EV하고 기아 니로 EV 같은 경우인데 네. 저 차들은 스펙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품질적으로도 이제 EGMP 기반의 차량에 비해서는 좀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델이고요. 저게 이제 옛날에 코나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차량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요. 거기 안에 CATL의 NCM 523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런데다가 정부가 코나나 기아 니로 EV를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는 우리 국민 세금을 중국 공산당에 이제 그 한테 갖다 바치는 그런 꼴이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CATL LFP 배터리를 장착하는 모델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나와 있지는 않고 앞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먼저 이제 그 레이 EV라는 그러니까 경차입니다. 경차에 이제 LFP 배터리가 탑재되는 모델이 올해 한 4분기 정도에 나올 예정이로 있고 내년부터 이제 판매되는 포터 EV하고 기아 봉고 EV에는 CATL의 LFP 배터리가 내년부터는 탑재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IRA법 때문에 이 배터리를 대부분 중국산은 안 쓸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예정돼 있는 쓸 예정인 차량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차를 거의 못 팔았는데 네. 최근에 다시 중국에 차를 넣으려고 노력을 사실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제 EV9 요거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LFP가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부터 이제 현대 기아 차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싸고 좋은 LFP 배터리 하면서 그런 이제 찬양하는 이런 기사들을 사실은 뭐 작년인가요? 작년까지는 이 LFP 배터리가 안 좋다고 예. 그런 보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그런 보도는 없고 예. 칭찬 일색입니다. 칭찬 일색입니다. 예. 그런 언론이 그런 이제 찬양론이 언론을 지금 뒤덮고 있는데 예. 결국은 저게 이제 현대 기아 쪽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각종 보도 자료나 마케팅비나 이런 거하고 좀 관련돼 있지 않나는 이제 그런 예. 그런 거고요. 제가 이제 전 직장이 금양인데 금양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저기 LFP하고 NCM하고 저희가 직접 그 소재들을 다 사와서 만들어 보잖아요. 네. LFP 안 쌉니다. 아. 저게 거짓말입니다. 근데 거짓말인데 저렇게 해서 이제 싸서 LFP를 쓴다라고 얘기를 그나마 해야 한국에 이제 한국 국민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현대 기아에 대한 좀 익스큐즈 그러니까 일종의 양해가 될 거니까 네. 저런 형태의 이제 거짓말들을 사실 막 만들어서 그러면 현대 기아차가 왜 이렇게 중국 쪽에 마치 비위를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시장에서 차를 팔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중국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과거 옛날부터 이제 쭉 갖고 있었는데 그 관련된 이제 모델이 지금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예. EV5라는 모델입니다. EV5가 이제 중국에 팔기 위해서 만든 차고요. 저 차를 갖고 중국 전기차 시장을 지금 공략하려고 하고 저 차에는 BYD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예. 주행거리를 한 500km 이상을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한 대체적으로 가격이 한 5천만 원 미만 정도니까. 네. 뭐 BYD면 중국 배터리 업체죠? 그렇습니다. 네. 예. 테슬라 모델 Y 뭐 요런 급하고 아마 좀 경쟁하는 이제 같은 급이면은 BYD는 이제 한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급에 이제 될 거고. 그래서 저 차를 팔기 위해 갖고 지금 저런 식으로 이제 그 한국의 중국 CATL 배터리를 들여오려고 하고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LFP 배터리를 빨리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처리해 주기 위해 가지고 내년부터 올해 4분기 내년부터 이제 LFP 배터리를
한국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지금 현대차, 기아차에서 하고 있고, 그 LFP를 잘 소화시키기 위해서 산하의 환경 미디어 그룹,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자기들하고 관계 있는 이제 언론사들을 통해서 LFP 창론을 이제 계속해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자,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듯이 현대차, 기아의 전기차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고육책으로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